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1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이쪽 윗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 뭐 몇 개 잘 찍어 먹었죠. 첫경주 제주 1경주 첫경주부터 중배당이 걸렸습니다. 인기 대가리 1번 쌍용 백호를 놓고요. 대길이 뭐 점배당이었습니다. 4번마 영원체고 사정없이 날렸죠. 점배당 사정없이 꺾고 5번마 홀인원 21.7배. 야, 이게 쌍승식까지 쳐갖고 쌍승식은 121.6배예요. 쌍승식은 뒤집혔죠. 자, 중배당 21.7배로 출발을 했고요. 바로 다음 부산 1경주에 뭐 저배당이지만 완장으로 2번 금화 도미넌트, 4번 캐치 더 드림, 2번 4번 완장으로 한방 때렸고요. 3복승으로 6번 미라주, 뭐 2.3배짜리 완장에 3복승 5.8배 돌돌마리로 들어왔고요. 자, 다음 제주 5경주였습니다. 자, 또 하나 배당이 하나 걸렸죠. 인기 대가리가 8번마 성공여제, 대길이가 1번 일품성, 깜빡깜빡 빨갱이. 자, 우리 대가리 달러박스 모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오리지널 백판짜리죠. 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전 인기도에 점 하나 찍혔죠. 안득수 기수의 감량 승군마 4번마 세계자랑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때렸습니다. 4번, 1번, 배당이 많이 그래도 내려간 것 같아요. 16.4배. 쌍승식은 23.9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제주 6경주. 3번 멋지다의 한 방. 2번마 천왕우.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한 방이다, 완장이다 말씀을 드렸던 경주죠. 예, 2.9배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 방으로 때려 먹었고, 자, 바로 다음 부산 5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부산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6번 블랙팰컨, 7번 폼페이, 6번, 7번 대끼리 맞건 단돈 10원도 사지 마라.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징검다리에서 노리는 놈 하나 있다. 바로 안쪽에 1번 하이챔 불을 놓고 요놈이 선행 간다. 1번, 6번 메인 한 방으로 조져라. 이게 17배 정도 나왔었는데 배당이 쭉 빠지더니 9.8배까지 떨어졌어요. 완장으로 메인 한방 시원하게 갔다 상한가 한방 때렸죠. 쌍승식은 14.2배가 나왔고요. 바로 다음 제주 7경주에 또 한 번 완장이었죠. 역시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다 공개 오픈 승부해드렸던 마필. 자, 6번 황해군의 5번 금촌대박, 6번 5번 9.1배짜리 연타로 완장으로 한방 때렸죠. 8번 유달리가 늦추입으로 올라오면서 3복승 14배, 14.0배, 3쌍승 36.7배. 대끼리 팔렸던 2번마 성공 여신을 완전히 꺾고 한방 또 때려 먹고 뭐 상한가 가까이 갔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나머지 또 뭐 1, 3착으로 좀 아쉬운 게또몇 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놈 저놈 잘 찍어 먹고 이제 토요 경마로 왔습니다. 자, 토요 경마 아마 수중전이 될 겁니다. 이쪽
과천경마는 수중전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 2368열하나, 제주는 256, 메인 승부가 후반부 경주들입니다. 6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문자로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경주를 먼저 펴놨네요. 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방승부로 들어갑니다. 4번 마 청산질주라는 마필인데요. 직전에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 좀 상대가 셌던 그런 경주인데, 발주도 좀 늦었고, 아무튼 탁도 없는 경주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일반 경주 약편성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4번마 청산질주. 이번 경주에 약한 편성 잘 골라갖고 나왔는데요.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타임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자, 요거는요, 청산질주를 놓고 후차권에 바람만 잡고 사라질 인기마, 완전히 꺾고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승부 포인트는 이 3번마 브리도 트로피라는 마필인데요.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대끼리가 팔리고 있는데, 마체가 좀, 왜소합니다. 430kg 정도 되나요? 봅시다. 자, 3번 브리더 트로피. 마체도 좀 왜소하고, 발주가 또 최근 들어서는 발주까지 느려졌어요. 직전에 이어서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요번 경주 승부 의지는 만땅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조망만한 마필들 몸싸움 조금만 하면 부러질 수가 있겠다. 거기다 선행 나갈 수 있는 전개도 아니고, 아무리 약한 상대 틈에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대끼리 팔리는 브리도 트립 트로피는 불안하다. 자, 그래서 4번 청산질주는 대가리인데, 여기에 붙여서 찍어 먹을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예측권 10장 힘을 주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3번 브리더 트로피는 현장에서 받치든지 날리든지 하고, 4번 청산질주를 놓고 조철의 눈깔에 또딱 걸린 아나짜리 한 마리 완장으로 찍어 먹기가 들어가면서, 오늘의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 바로 3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육군 1700 별정 A형이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1번마 라온 히트맨이라는 마필인데요. 1번마 라온 히트맨. 역시나 1경주에 대끼리 팔리는 마필과 마찬가지로 브리도 트로피도 430kg 텐데, 자, 요번 경주 대가리로 팔리는 1번 라온 히트맨이라는 마필도
430km대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최근 다리 상태가 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주도 좀 늦고, 자, 라온 히트맨입니다. 자, 삼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1번 라온 히트맨이 불안한 인기 1위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승부로 한번 들어가자. 자, 김하영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자, 뭐 경주거리 1700, 1번 게이트, 얘는 뭐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존의 라운 시리즈 형제들보다는 순발력도 좀 떨어지고 덩어리도 좀 왜소하고, 자, 1번 라운 히트맨 직전 경기 이게 매직 임팩트 빼고는 나머지 마필들이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편성도 좀 약했고, 직전 경기의 추입으로 진짜 그야말로 쥐어짰던 그런 마필입니다. 요놈 정도는 이길 놈들이 분명히 있다. 요놈 정도는 이길 놈들이 분명히 있다. 직전 경주에 역시 발주가 좀 늦으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한 놈이 있는데요. 자, 그놈이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1번 라온 히트맨 정도는 껌으로 씹어 먹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거리 1700딱 노리고 나옵니다. 적정거리 1700을 노리고, 훈련 상태도 최고죠. 훈련 상태도 최고죠. 전개도 가장 유리하게 빠질 수 있는 한 마리, 발주만 제대로 나와라, 발주. 직전 경주 발주 때 발주가 좀 삐끗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요. 그놈을 놓고 자신 있게 달러 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 조지겠습니다. 후착에 붙이는 말도 1번 라온 히트맨이 아니다.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갖다 조집니다. 1번 라운더 히트맨은 받쳐만 가고요. 라온 히트맨이 또 빠질 경우에 고배당까지 딱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이번 경기 요놈이 발주만 잘 나오면 저는 무조건 대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적정거리 만난 아나짜리 한놈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삼경주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 중반부, 6경주, 8경주, 11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한가 때리고 들어가야죠.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혼전이에요. 배당판은 지금 4번 마 최고 게임이 대가리로 쫙 정리가 돼 있는데, 최고 게임 뭐 나름 직전 경주 편성도 셌었고요. 열심히 뛰었다. 이번엔 상대가 좀 덜덜하고 만만한 것 같다. 자, 그래서 자신 있게 또 현장에서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상한가 때릴 찬스가 왔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릴 건데요. 4번 최고 게임 빅파르 기수가 타고 있죠. 4번 최고 게임. 최근 4회 전적 이 마필 능력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0일 날딱한번 선입견으로 들어온 게 답니다. 직전 경주 인기 3위 준대끼리 팔렸는데, 뭐 꾸준한 맛은 있지만 얘도 결정타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결정타가 없는 마필은 항상 아무리 대가리로 팔려도 받치거나 후착으로 가져가야지 얘를 대가리로 놓고 가다가는 망하는 경우가 많죠. 꼬랑지끼리 들어올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4번 마 최고 게임. 한타가 부족해 보이는 마필이다. 잘해야 받치기로 가는 마필이고요. 요번 경주도 3경주와 마찬가지로 이 조철이 노리는 마필들이 왜 이렇게 발주가 맨날 삐그덕삐그덕 되는지. 요놈도 직전에 조철이 한번 노렸던 놈인데 발주가 꼬이면서 전개가 꼬였던 놈한 놈이 또 있어요. 야, 발주만 잘 나와라. 얘는 기본 가닥지가 있는 놈인데 아직까지 4군에서 놀고 있습니다. 역상복 대가리까지 놓고요. 요번 경주는 삼상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인기 대가리를 2착, 3착으로 놓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를 삼상승 대가리까지 노리면서 자, 4번 마 최고 게임 뭐 현장에서 4번 마 최고 게임 말고 노리는 놈이 지금 두 놈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현장까지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4번을 완장으로 갈지, 4번을 받치기로 갈지는 현장에서 좀 정리를 하고, 조철이 노리는 따끈따끈한 배당짜리 두 놈, 요놈 위주로 아마 공략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고배당,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아마 한 15배 내외가 될 것이다. 조철이 한 15배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꼭 한, 10배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오늘 그몇 경기에 5경기에 16 들어온 거 메인 승부도 17배에서 어떻게 9.8배로 떨어집니까? 한 방이. 자, 아무튼 첫 번째 메인 승부 한 15배 정도 한방 노리는 경주입니다. 걸리면 뭐 그냥 상한가죠.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아마 멋진 상한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6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그 다음에가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8번 마 관악산 스톰. 승군전이죠. 편성이 최근 싸워왔던 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짱짱한 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사전 PDF상 8번마 관악산 스톰이 팔려줄 수밖에 없는 경주인데요. 승군전의 감량. 자, 조인권 기수가 임기현 기수의 부상 때문에 지금 대타로 올라앉았습니다. 자, 분명 뭐 잠재력은 있는 기대주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힘이 좀더 차야 되겠다. 신입생, 3군 신입생 정도는 교육을 시켜줄 만한 아나짜리 형님들이 여기 짱짱한 놈들이 숨어 있습니다. 형님 누나들이 숨어 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번 관악산 스톰. 뭐 배팅권에 분명히 안고 갑니다. 안고 가지만 승군전 상대가 만만치 않다. 승군전 상대가 만만치 않다. 현장에서 잘해야 후착 주력 마권으로만 보겠습니다. 8번 관악산 스톰이
앞만 봐도 나는 이게 대가리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배팅을 반 정도로만 줄여갖고 가십시오. 주행 심사 받고 인기 대가리 팔렸죠, 조인건이. 이때는 선행을 못간 것보다 힘이 좀덜 차있던 그런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다이어트 쫙 하고 선행을 기분 좋게 낼름 받고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 앞뒤로 총알들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일본마 어퓨굿맨이라는 마필인데요. 얘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자, 초반 스타트타임이 13초 2, 13초 3. 얘가 선행이죠? 아니면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옆에 어깨 넘어 귀찮게 어깨 짚고 귀찮게 굴 매니피세티 은혜가 있습니다. 얘도 13초 1, 13초 1, 13초 3, 5. 이 관악산 스톰이 13초 3인데 이 둘, 두 놈이 빨라요. 그러면 이게 경주 전개가요. 다른 마필이 빠른 놈이 또 있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1번, 8번, 9번이에요. 다른 놈들도 여기 선행마들이 많습니다. 1200이래서. 근데 걔네들이 지금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 10번마 우아령 같은 것도 직전에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죠. 이건 뭐 택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자, 그러면 1번이 선행, 8번, 9번. 아마 요세 놈이 일렬 횡대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놈은 1번이다. 아니면 9번이 선행을 이빨 쏘고 나가면 1번이 자리를 요쪽으로 딱 빼버려요. 그 다음에 8번이 낑겨 들어오면 이거는 모래도 맞고 전개가 영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개는. 거기에 또 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이렇게 에워싸면 얘는 안쪽에 갇혀갖고 속된 말로 이거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 8번 관악산 스톰을 너무 인기 대가리에 연연하시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항구라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메인,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2000m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2000m를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거의 다입니다. 자, 2000m에서 과연 지금까지 뛰어왔던 것대로 잘 뛰어주겠는가? 6번마 강남 불청객이 먼저 눈에 띕니다. 나올 때마다 조철이 대가리를 놓고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1경주가 세 번째, 오늘 상한가 세번 탕탕탕 한번 두드려 가야 되는데요. 세 번째 상한가. 자, 20장 멋지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 강남 불청객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등급 명실상부 승군전이나 마찬가지죠. HKJ 특별경주였죠, 그때.
홍콩 자켓 클럽인가요? 아무튼. 자, 6번 강남불청객. 출주 주기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승분 좀 감량 받았어요. 최근 선행, 여기는 따라가면서 또 때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대가리 팔리죠? 하지만 6번 마 강남불청객도 역시나 아까 팔경주와 마찬가지로 2군의 터줏대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신빼이 강남불청객이 건방지게 대가리로 팔린다. 자, 이거는요, 역상보까지 꼭 노리십시오. 강남불청객이 분명히 인기 대가리로 팔릴 예정이기 때문에 역상복, 삼상승. 삼상승은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죠. 자, 이번 경주가 삼상승까지 한번 엮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승분 전에 이빨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리로 놓고 가면 위험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조철의 딸락박스 오늘 멋지게 선전할 놈들이 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조철의 딸락박스, 또 인기 1위 불안하다. 다 부러지고 다는 아니죠. 많이 부러지고 많이 대가리 치고 그렇습니다. 자, 2000m예요. 2000m. 최근 중거리까지는 잘 뛰어왔는데, 1800까지는 뛰어봤는데, 자, 과연 2000m는 또 다르죠. 코너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요번 경주, 2000m의 세 번째 상한가, 2군 경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남불청객을 뒤로 돌려놓고 멋지게 메인 승부 마무리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구를 할 테니까 마지막 11경주 달라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천 경마 자신 있는 경주가 꽤 많은데요. 조철의 생각대로 꼭 한구라 한구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경마로 갑니다.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그중에 메인 승부는 5경주와 6경주입니다.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해 주시는 분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RS 예상, 현장 ARS 예상 밑에 최하단에 배너, 빨간색 배너에 060-607-9994. ARS 들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요, 한 8분 전쯤에 접속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철의 ARS는 뭐 1분 조금 넘죠?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한 8분 전에 접속해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에 접속해 주시면 좋겠고,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ARS하고 SMS하고 똑같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ARS하고 SMS하고 다른 경우는 조철이 이렇게 말 실수 아니면 SMS 문자 전송 실수, 우리 운영진이 본의 아니게 그런 것 빼고는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ARS를 듣든지 문자를 보든지 똑같은 예상입니다.
뭐 ARS는 1 놓고 2, 3, SMS에는 뭐1 놓고 2, 3, 4, 5 말이라고 다 불러놓고 격중했다. 그건 양아치 새끼들이 하는 짓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로 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자, 이번 경주는 시원하게 대가리 팔리고 시원하게 객길이 팔리고 4번, 5번이 아마 두배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뭐 객길이 들어오면 또할수 없는 거죠. 객길이 무섭다고 두 배짜리 바치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틀릴 때 틀리더라도.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배당판 깜빡이에 약해지지 말자. 쫄지 말자. 영화 대사에 나오죠. 쫄리나. 쫄리면 뒤지든지. 영화 대사에 그런 말 나오죠. 쫄리면 뒤지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마음에 손에 안 가는데 조철이가 이거 자르고 한번 승부 본대.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하지만 조철이 예측권 10장이라 그러면 진짜로 조철도 10장이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야, 저 새끼가 예측권 10장 들어간다는데 뭔가가 있겠지. 한번 같이 믿고 한배 타고 들어오실 분들 그런 분들이 승부 보시는 거고요. 이 대끼리 두 배짜리가 신경 쓰시는 분들은 대끼리 두 배짜리에 만 원, 이만 원 사고 구경하시든지 아니면 커피 한잔 사고 들어오든지 말든지 커피 한잔 사고 관전만 하시든지 그런 정도의 배팅 조절도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대끼리 팔리는 4번, 5번을 자신 있게 한번 뒤로 제껴놓고 자, 요번 경주 요거 숨어있는 한 놈이 있어요. 숨어있는 한 놈. 최근 두세 번 경주를 아예 안 갔어요. 탐색성 경주를 하고 있었어요. 요게 아마 현장에서 내일 바람이 좀불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좀 분다면 요런 거는 힘을 조금 더 실어도 되겠고 조철이 생각한 배당보다 많이 올라간다. 거꾸로 올라간다. 그러면 현장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요 놈을 놓고 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죠. 4번, 5번 아마 두 방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나짜리 한 놈까지 낑기면 4번, 5번 두 배짜리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환수도 좋고 환불할 수 있는 제주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5경주와 6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200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 자, 3등급 1200, 2등급 1200. 조철이 좋아하는 그런 레이싱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불안한 인기마들이 너무 많아요. 불안한 인기마들이 너무 많다. 자, 3번마 슈퍼넷에는 인정을 하고, 자, 오늘 3번 슈퍼넷에는 대가리다. 뭐, 현장에서도 대가리가 팔리겠지만은. 자, 3번 슈퍼넷에 자,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자, 벤츠 한대 갑시다. 벤츠 한대 갑시다.
상한깜방 때리는. 자, 3번마 슈퍼 대세는 대가리입니다. 자, 요 놈을 놓고요. 후차권에 한 너덟 마리가 팔리는데, 2번 아이언로, 5번 청룡도, 7번 금빛퀸, 9번 대륙태자. 그죠? 거기에 10번마 사망호재, 요것도 백판인데, 배당마입니다. 자, 요거 다섯 마리 중에 일단 두 마리는 컷오프입니다. 요 중에 두 마리는 컷오프예요. 뭐 그럼 10번 아니냐? 10번은 배당으로 안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팔리는 말들 중에서 두 마리는 컷오프다. 한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제대로 한방 걸릴 조철의 메인 한방. 아마 어떤 놈이 대길이 갈까? 전현준이가 탔기 때문에 자 2번 아이언로가 대길이가 갈 겁니다. 자 하나 힌트를 드리면 2번 아이언로에다 때리는 경주는 아니다. 자 2번 말고 조금 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한 방짜리 큰 배당 아니에요. 하지만 준대끼리 정도 갈수 있는 완짱짜리 요런 거 배팅 좋아하시는 분들 빠따 좋으신 분들은 제주 오경주 메인 충분히 한방 3번 슈퍼 대세를 놓고 찍어 먹기 완짱 멋지게 한번 예측권 짭짤하게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이제 1군으로 왔죠. 1등급 1400 레이팅 130까지니까 한 1군 중위권 마필들입니다. 부담 중량이 이제 58.5 턱까지 차오른 달빛 찬가가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불안한 달빛 찬가를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깜방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제주 6경주입니다. 3번마 달빛 참가가 뭐 직전 대비는 2.5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직전보다는 편성이 직전보다는 조금 세졌어요. 뭐 125점까지 경주이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보십시오. 흑폭풍, 백전불태 여기 나오면 팔리지도 않을 마필입니다. 얘네들 거 한배경장까지 이런 똥말들한테도 처참하게 깨졌던 마필이 달빛창가예요. 그 전경주 이룰성한테 붙여서 그다음 경주 별빛누리한테 붙여서 계속 배당을 내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20배, 30배 좋았죠? 요번 경주는 3번마 달빛창가 부담중량을 내려줬어도 자 이제 하향세를 좀 타는 거 아닌가 어디 단기 휴양을 좀 갔다 오든지 최근 들어서 한세번 열심히 승부했더니 조금 피곤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 3번마 달빛창가 자 이제 너는 좀 쉬어라. 달빛 참가가 연투의 피로감을 호소할 때, 자, 요런 알딸딸한 편성에 놓고 때릴 말이 또한놈 숨어 갖고 있습니다. 요번 경주는요, 휴양 갔다 온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휴양 갔다 와서, 눈에 띄게 마체가 단단해지고 걸음
앞다리 쭉쭉 잘 뻗고 상태가 상당히 올라온 놈, 한 놈. 찬스 걸렸다. 조철에 달러박스 제대로 하나 놓고 걸렸습니다, 이번에. 뭐 3번 달빛창가도 안고 가지만 역시나 달빛창가 부러졌을 때 배당까지. 자,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오늘 제주 경마 역시도 제가 승부처 3개 골라놨는데 2경주, 5경주, 6경주 다 때려잡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10월 19일 토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과천 2, 3, 6, 8, 11, 제주는 2, 5,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 8, 11,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무리 준비 잘해가지고 내일 여러분들께 상한가 퍼레이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많이들 응원들 해주시고요.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